안녕하세요. 자연의 은경입니다. 아, 다이어트 시작한 지 이제 거의 일주일 차 됐어요. 근데 그 먹는 게 조금 제가 줄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음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막 먹고 싶은 게 엄청나요. 근데 다이어트 할때 음식에 대해서 욕구불만이 생기면 그 욕구불만을 싹 해소시켜 줄 만한 제가 그 방법을 알죠. 오늘 다이어트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잘 먹었다. 아, 딴 생각 안 나.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다이어트 하시다가 정말 뭔가 막못 참겠다 싶을 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해볼게요. 다이어트 비빔밥에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요거 얼른 해서 보여드릴게요. 무는 무생채를 만들 거예요. 맛있게 무생채. 무생채 양념할 건데요. 무생채 하실 때 소금 한 스푼이 들어가면 설탕도 한 스푼 넣어주시는 거예요. 1대 1 비율로 하셔서 절여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살짝 절여주시고요. 다음 재료 준비하시면 돼요. 저는 이 샐러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샐러리 넣는데 이 향이나 맛이 싫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되죠. 좋아하는 채소 넣으시면 돼요. 자, 샐러리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노란 파프리카. 그 다음 빨간 파프리카, 그 다음 양배추 넣을 거예요. 양배추는 아주 곱게 채썰 거예요. 먹기 좋게. 양배추는 썰어서 체에 받쳐서 한번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자, 깨끗이 세척한 양배추 준비됐어요. 이제 무생채만 하면 끝나요. 자, 이제 무에 소금이랑 설탕 1대1로 넣고 절여놨잖아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대파, 마늘, 깨좀 넣으시고요. 고춧가루. 이제 다 됐어요. 끝이에요, 무생채. 엄마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맛있거든요. 자, 이제 다 됐어요. 다이어트 비빔밥 재료 준비 끝났어요. 제가 밥은 잡곡밥으로 100g 정도 펐거든요. 생각 같아선 여기다 하나 가득 먹고 싶은데 줄여야죠, 밥을. 자, 여기 있는 재료 다 먹을 거예요. 이거 다 넣을 거예요. 노란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이거는 샐러리, 양배추까지 싹다 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생채 너무 맛있게 됐죠, 이거? 무생채 하나만큼은 제가 간을 제대로 맞췄거든요? 너무 맛있어. 와. 소금, 설탕 1대1 간 맞추시고요. 파마늘, 고춧가루밖에 안 넣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해보세요. 자, 무생채 넣고요. 한 대접 됐네요. 이거를 비벼서 먹으면 되는데, 무생채에 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은 안 넣을 거예요. 그냥 무생채 간으로 밥이 비벼질 거거든요. 와, 이거. 지금 야채가 숨이 안 죽어서 힘들어요. 가위로 좀 잘라볼게요.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서 비빌게요. 평상시 먹는 것보다 덜 자극적이고 좀 심심할 거예요. 거의 다 채소만 들어갔잖아요. 금방 꺼지겠죠? 금방 배고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먹어야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기름진 거, 고기 이런 거 자주 먹고 살못 빼요. 지금은 속을 좀 비워야 되기 때문에 채소를 위주로 해서 먹어보려고요. 아, 진짜 음식이 저녁 때 되면 얼마나 둥둥 떠다니겠어요. 그렇지만 참아야 되잖아요. 막 별의별 게다 먹고 싶은 거예요. 밤만 되면. 근데 아침 되면 그래도 그 먹고 싶은 그 식욕이 좀 달아나거든요. 근데 정말 배고프고 뭐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열량 얼마 안 되거든요.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맛있어. 이래요. 거의 밥은 찾아볼 수 없고요. 거의 야채거든요. 근데 제가 샐러리를 좋아해서 이 샐러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맛있죠. 전 샐러리가 생명이에요, 진짜. 이거 씹을 때 샐러리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너무 좋은데요? 어젯밤에 먹고 싶었던 음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평상시 먹던 밥량에 한 3분의 2는 줄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반도 안 먹는 거죠? 일단 저녁이 되면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위가 아직 줄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허기짐이 느껴져요. 근데 요거 잘 참으면 위가 좀 줄거든요? 그때는 참을 수 있어요. 안 배고프거든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인 것 같아요. 댓글 읽다 보니까 고지혈증 있으신 엉아들 참 많더라고요. 한번 노력해봐요, 같이. 저 지금 할때 따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뭐 크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3kg 이상은 뺄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3kg 줄이는 게 목표고요. 그거 달성되면 엉아들한테 보고할 거고요. 그거 빠지면 그 다음은 2kg 단위로 쪼개서 할게요.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면 지치잖아요. 아우, 지금 한반 정도 이제 먹었는데 아직 배가 안 부른데요? 와, 이제 살것 같다. 그렇게 먹던 음식을 줄이려니 정말 힘든데 잘 참을 거예요. 열흘 지나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저는 이제 들판에 나갈 거예요. 걸으면서 들나무 탐방하고 올 건데 엉아들도 이번 기회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음식들 같이 해서 드시면서 걷는 운동 하시고 좀살좀 빼보시자고요, 같이. 그 건강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고지혈증 간 수치 내려야죠. 저간 수치 정상이었어요. 근데 그몇달 동안,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나빠졌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금방 좋아지겠죠. 노력은 해야죠. 여기서 더 노력 안 하고 방치하면 안 좋은 증상이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올해는 엉아들과 같이 건강해질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